예, 저희가 평소 같으면 한주 동안 잘 지내셨냐라는 멘트로 저희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지내셨냐는 표현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도 전혀 맞지 않는 시기입니다. 정말 있어서도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잊어서도 안 돼. 이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바로 신유리 이슈메이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만, 저희도 더 책임감을 갖고 오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안녕하시냐라고 하는 일상적인 인사도 건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모두 평안하시기를. 오늘도 많은 일을 하고 오셨죠. 네. 지금 바로 그 해밀턴 호텔 옆에 참사가 일어났었던 골목을 우리 대책본부 위원들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네, 저는 3일 연속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고요. 아마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 그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도 예를 들면 부상을 당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이 이런 걸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는 혹시 뭐 연락 온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그 희생자들 예. 그 안치되어 있는 병원별로 해서 그 희생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해당 지역위원장들이 예 빈소를 방문을 하고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일단 만나고는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안양에 안치되어 있는 저희 지역구 25살 그 여성 청년의 빈소를 찾아봤는데요. 갈 때는 유족들의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상 큰 슬픔 앞에 있는 유족들 앞에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빈소에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다만 그 장례비 뭐 지출 등과 관련해서 불편함은 일부 호소가 있었거든요. 그 장례비를 지출하는데 1,500만 원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영수 처리해가지고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품목은 해당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되고, 사실은 슬픔에 있는 유족들이 그걸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별도의 행정지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 좀 강하게 예, 정부 측에다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는 1,500만 원 정액으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좀 편안한 처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은 지금 아마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슬픔을 이겨내는데 지금 급급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아픔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대해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런 얘기는 좀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상을 치러본 경험이 없나요? 그렇게 저건 상 치를 땐, 더군다나 이거는 정말 그 아주 젊디 젊은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한테 이 영수증 처리해라, 뭐이 품목이 되고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바로잡아줬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예, 그렇죠. 네? 네. 그거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참. 명백한 인재다, 참사다 이렇게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현장을 오면서 점점 확실히 좀 깊어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5일까지는 뭐 추모의 기간이다, 추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유족들의 아픔,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왜 이거는 명백한 인재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 아니었나. 그래서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년과 동일한 정도의 관리 수준만 보여줬어도 올해의 참사는 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헬로윈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인 이태원에서 매년 있지 않았습니까? 한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원이 적게 오기는 했어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던 사실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관리가 이번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전에 안전대책 회의가 굉장히 부실했고요. 서울시 단계에서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용산에서는 안전대책 회의가 일부는 있었는데 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좀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용산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이 공교롭게 또 자리에 안 계셨어요.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경찰의 투입 인력도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일부 늘어났다고는 얘기하는데 경찰의 업무도 범죄 수사, 뭐 단속 이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복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하거든요.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구축을 하고 이전에 있었던 교통 통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방 통행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하고 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와 통제만 했어도 이 사고는 피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현 정권,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주최측이 있고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건 주최측이 없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사고 예방 매뉴얼을 만들게 돼 지금 이거 아닙니까? 네. 예? 주최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중요하지 않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정말 숲을 보지 않고 나뭇가지도 아닌 나뭇잎을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라든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주최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 7조 1항에도 보게 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 34조 6항에도 국회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주최자가 있냐 없냐가 언급이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주최책이 없는 행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청,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우리 용산구, 지방자치단체와 그 해당 기관들을 전체 지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너무 법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몰아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윤 대통령 현장 발언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나 용산구청장 발언이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에 거쳐가지고서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발언들을 좀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행안이 현안 보고에서 사과를 표현을 했죠. 상식에서 벗어난 책임성, 책임 회피성 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발언은 사실 경찰과 소방관을 투입한다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헬로윈 이 행사 축제가 올해 처음 일어났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올해 발생했던 참사거든요. 그 참사에 대해서 적절한 경찰과 소방관의 투입으로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참사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 또 참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소관부처의 장관으로서 겸허하게 국민 앞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 어떤 사과를 할 때 메시지와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뭐 메시지는 일단 말을 뱉어놨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 타이밍이 좀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서 참 보는 사람이 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도 조금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게 벌써 첫 발언하고 나서 또 발언하고 또 발언하고 해도 사실 본인을 향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으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저는 사과의 태도하고 진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빠르게 신속하게 했다라고 하면 좀 더 진정성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의 뒤늦은 사과가 단지 타이밍만 늦은 것이 아니라 이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억지로 불가피해서 떠밀려서 한 사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예, 우리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분은 파면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법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장관으로서 아니면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쁜 정치 말할 때 아니라고 하셨지만 뭐 야권 일부에서는 사퇴할 사람 사퇴해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발언이 지금까지 자제되어 있다가 사퇴할 사람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예, 오후부터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시에 이제 행안위가 열려서 예, 지금 장관과 경찰청장 그다음에 소방차장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이 현안 보고의 내용을 듣고서 아마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 아닌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 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발생했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정서와 분노에 맞춰서 아마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임질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아마 소관부서의 장관으로서 아마 책임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발언이 또 왜 나왔냐면 오늘 오전 11시 반인가요? 네. 네.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 보시게 되면 제가 두 번, 세 번 봤는데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어요. 대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우리 경찰청에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용산경찰서장 정도의 경질이나 파면 정도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의 기초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늘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박철규 의원님께서 책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이태원 무정차 이 문제를 두고 경찰 측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말이 이게 좀 안 맞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네, 네. 근데 이 제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뭐 누가 사실인지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와중에 그런 공방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박채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국은 이제 그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드러날 내용들이거든요. 통화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내부적으로 보면 될 텐데 뻔히 어느 한쪽의 말이 틀렸다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을 부분인데 지금 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의 책임 회피가 서로에게 책임 공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관계는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네. 이 세월호 이후에 수년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바뀐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로 하여금 가지게끔 만들어지는 참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죠. 세월호 그 사건이 있고 8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죠. 2014년 4월 16일. 네. 저는 지금도 예, 4시 16분이면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아. 잊지 않고 싶어서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를 거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활인들, 시민들한테도 크게 각인됐던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거든요. 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제1 의무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동일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안전과 관련된 회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용산 회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위주로 갔었고요. 경찰 뭐 137명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범죄 수사에 대부분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냐?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특히 어디 가서 마음껏 즐길 문화공간이라든가 축제가 없는 젊은이들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이태원의 그 공간. 그들은 거기 와서 자기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질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피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를 봤더니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Absolutely avoidable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Absolutely avoidable.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 정말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외신 언급을 주셔서 AFP통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관료들이 공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했던 일에 대한 공적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참사의 정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대통령이 빠르게 추모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 정쟁을 상당히 우리가 자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참사 부분도 전 정권 때문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흔히 말하는 그 논리가 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 정권을 다시 비판하는 전 정권 탓을 하는 이런 식의 전치 공방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현 정부의 수습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제1야당의 이 참사대책 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습은 나름대로 웬만큼 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장례 절차만 진행되고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장례 절차만
그리고 지금 계속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네. 그렇죠. 오늘자로 156명이고 예. 중상자가 아직도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심폐소생을 통해가지고서 병원으로 가셨던 분이기 예. 때문에 그 중환자들 중에서 추가적인 사망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뇌손상이 온다든가라고 하면 평생 치료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트라우마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조 현장에서 그 구조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아마 동일한 맞습니다. 심리적 치료도 반드시 그럼요.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교수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폐소생술을 1시간 반 정도를 여러 사람이 교대로 했는데 그 옆에 희생자들의 시신 옆에서 같이 눕고 앉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참사를 다 봤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이 회복까지는 지금은 가늠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례는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당히 많이 발인이 됐고요. 내일도 아마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피해자들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는 웬만큼 진행이 될 텐데요. 저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사후 수습의 방법들은 내가 살펴봤더니 CCTV를 분석해서 혹시 가해자가 있는지 또는 일부 업소를 뒤져서 혹시 참사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조사하는 식으로 마치 또 이거를 범죄 수사를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참가자와 또는 일부 업소에다가 국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엉뚱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참사의 본질은 그 사람 한두 사람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던 그 축제로 인한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대책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미흡한 안전대책이라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전장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참사 당일날 경찰청에 압사 위험에 대한 경고와 신고가 11건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소방서에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최초에 신고받고 출동했던 것은 밤 10시 15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왜 11번의 그 신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냐.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적은 수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밀접해서 돌아다니는 그 부분을 보고 누군가 무전으로 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왜 대응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또 경찰청에 11번이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방서에 전달된 것은 밤 10시 15분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왜 경찰서와 소방서 사이에는 서로 정보 교류라든가 협업이 없었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모 기간, 애도 기간 때문에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런 많은 것들이 시민들의 제보와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신에서 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언론들도 단독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보도가 다 진실은 아닐 수 있고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분들 진짜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 일선 경찰분들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확성기, 이 확성기라고 그러죠? 이 손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아무리 시끄럽다 그래도 그 앵 소리 나면서 사람들이 그 무지하고 쳐다보기 하고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일본도 그 이 불꽃놀이 압사 참사가 있은 이후에 2001년에 있었고 2005년부터 혼잡경비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들여와서 뭐 보니까 도쿄 시부야 같은 데서는 그 DJ 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자동차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 대고 얘기도 하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압사 참사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바리케이트도 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과거에 압사 사고가 없었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있었거든요. 네. 뭐였는지 참 그게 안타까워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이태원의 헬로윈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은 있었고 교통 통제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2017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 아닙니까? 이전이죠. 그때 20만 명이 넘게 왔었거든요. 그때도 폴리스 라인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소통을 위해 가지고 일방 통행 라인을 만들고 교통을 통제했었어요. 근데 그 이 세 가지 중에 일반 통행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아, 일반 통행이라는 거를 법률 용어로 뭐로 얘기하냐면 예. 경찰은 교통 통제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교통의 일반 통행으로 국한해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는 공방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증언과 상가의 이야기도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한쪽으로 특히 이제 그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은요. 이태원역 1번 출구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정차가 되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참사가 지하철에서 있던 올라오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거리가 15m밖에 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가장 핫한 그 거리가 그 골목 위에 있는 세계 음식 문화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는 사람 쪽으로 일방 통행을 하게 해 주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통제해서 다른 쪽으로 돌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경찰들이 말하는 일방 통행은 차량 일방 통행을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또 용산 구청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뭐 지방 축제,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규정도 얘기를 했고 이거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뭐 이렇게 네. 상식적으로 국민들 가슴을 후벼파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진상을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으로만 소통이 가게끔 그 정도만 통제를 했어도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마이크, 확성기 하나만 있었어도 가능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런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참사가 일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소방서에 신고된 시점이 밤 10시 15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시에서 8시 사이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의 사실은 위험에 대한 신고가 11번이 있었다 그랬고 그중에 여성 한 분이 벽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소통을 하는 거 혹시 교수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소리 질러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이번에는 밑으로. 예. 이번에는 위로 일방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려갈 사람 내려가게 하고 올라올 사람 올라오게 그렇죠. 하는 이 순차적인 걸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경찰이 진짜, 정말 그렇죠. 몰랐을까? 거기 CCTV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는 주차 단속을 위해 가지고서 사실은 CCTV가 또 경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언제든지 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안전 불감증이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참사가 우리가 참사 때마다 사실 이 얘기가 좀 민망한 게 참사가 나오면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참사가 다시 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차원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는 사실 여야가 존재하지 않죠. 더군다나 제1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요.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애도 기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예, 근데 이 애도 기간이 끝난다라는 것은 설정된 기간이 끝난다는 의미일 뿐이죠. 우리의 이 아픈 마음과 충격까지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충격을 많이 받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데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충격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하나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이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늘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